공군은 어제부터 오는 4일까지 미 70군 사령부와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 항공 작전 수행 체계를 검증하고 전투 준비 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라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EA-18 전자전기 등 모두 240여 대가 참여합니다. 호주 공군도 KC-30A 공중급유기 한 대를 보내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합니다.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국내 기지에 전개해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한미전력은 훈련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회를 출격해 공격 편대군,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나흘 동안 중단 없이 수행합니다. 전시 항공작전을 지휘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는 연합전력을 실시간으로 운영 통제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한미가 이 같은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는 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랐던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지난 7월 F-35A와 9월과 10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 이어 F-35B까지 미 전략 자산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호국 훈련 기간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간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합참의장은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영공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다양한 위협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참가 중인 공군 제19 전투 비행단을 찾아 전시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